국민들은 분명히 수를 다 읽고 있는데 민주당도 받아치지를 못해요. 바보들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다음에 민주당의 행보가 또 볼만하겠네요.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지금 로고를 바꿨잖아요. 재밌어지는 거죠. 타이밍이 또 이것도 절묘한 게 파란색으로 새로운 민주당 로고로 싹 바꿨어요. 옛날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초록색하고 노란색 이미지가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초록색은 약간 김대중, 노란색은 노무현 이미지가 있어요, 색깔에 대해서. 오, 그래요? 네. 옛날에 풍선, 노란 풍선. 네. 아, 그, 노란 풍선을 봤는데. 네. 그게 이제 노무현 그때 노사모들이 막 지지할 때 노란색으로 했었고 열린우리당도 노란색으로 했었고 네. 색깔에 보면 정치 보면 색깔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많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뭐 새천년 민주당 뭐 이런 거 할 때부터 다 계속 녹색을 썼었어요. 그래서 녹색 하면은 김대중의 이미지가 있고 노란색 하면은 노무현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죠. 이 두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분의 색깔을 지워야 된다. 이 두 사람의 색깔을 지워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석기 이런 결국 용공 조작이다라고 몰고 가고 싶지만 너무나 확실한 이제 팩트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란색으로 하면서 빨갱이와 어떤 이런 것들 다 지우고 옛날 한나라당 색깔 이걸로 가자. 이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파란색이면 한나라당인데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갈아타주니까 그럼 우리가 옛날에 한나라당으로 가자. 이걸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때 이 로고와 색깔 대표 컬러를 바꾼 타이밍도 사실은 그냥 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전략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미하이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파란색으로 갈아탄 거는 어느 정도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이명박, 네. 새누리당은 박근혜. 그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이미지를. 근데 그게 제대로 먹혔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걸 바보같이 오 새누리당은 박근혜 바닥 그걸 까야지. 걔네들은 저렇게 바꿔봐야 한방 바꿔봐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같은 거고 이명박과 박근혜하고 정권 연장된다. 근데 이명박은 저번 대선에 아예 안 나오고 네. 보통 싸움이 대선 때는 정권 심판 저쪽 야권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무능한 정권 이렇게 실패한 정권이었으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정권을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정권 심판하고 정권 고치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도 나를 찍으면 정권이 교체되는 거야 이 이미지로 갔단 말이야. 나는 이명박하고 다르니까 달라. 내가 한나라당 때도 당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었고 그때도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도 민주당이라는 존재는 보이지가 않았고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만 한마디 툭툭 하면서 견제를 했었단 말이야. 그 이미지를 그대로 대선에 딱 끌고 와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꿔요. 한나라당 이명박 새누리당 박근혜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를 뽑아도 정권이 교체되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심어준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꾸고 완전 이미지 싹 바꾸면서 근데 민주당은 그거를 바보처럼 다 당하는 거죠. 새누리당 쪽이 선거나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그게 되네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은 그게 네. 되네요. 그게 신기하게 네. 저는 그게 새누리당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꿀 때 네. 어차피 똑같은 거 뭐하러 바꾸냐 그랬는데 안 뽑을 건데 그랬는데 그게 그 프레임이 네. 제대로 먹혔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박근혜라 이렇게 이으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이쪽이 워낙 프레임을 잘 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K1 선수예요. 입직 타격만 하는 애야. 근데 갑자기 옥타곤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보같이 옥타곤이라도 싸워야지 이거 들어가는 거야. 100% 지지. 얘는 막 암 막 걸고 막 다리 뜯고 막 이러는데 거트볼로 끼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옥타곤으로 불러들이면 걔네들이 그거를 받아치면서 니네들이 일로 들어와.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뭔가의 타이밍과 프레임을 잘 짜가지고 한방 딱 터뜨려서 얘네들이 자기가 원하는 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럴 능력이 없고 새누리당은 그걸 너무 잘하죠. 그래서 맨날 들어가서 조 터지고 능력 없고 무능하고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민주당 그냥 찍어 주는 거예요. 진짜 멍청해서 짜증나는 거죠. 사장님이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이해가 펑펑. 그리고 또 아까 궁금했던 게 리정희 대표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정희 대표. 리정희 동무. 리정희 동무. 지금 단식 투쟁하던데. 리정희 동무 지금 단식 투쟁. 건강에 좋아요. 단식 투쟁하는 그 거. 많이 하라 그래. 그 단식 투쟁이 그 이석기. 네. 구속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네.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요만큼 더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달라고 이제 밥 안 먹는 건데. 네, 뭐 다이어트에 좋고 몸매 좋아지겠죠. 아, 근데 그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왜 자꾸 리정이라고 동무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네. 저는 종북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종북이라는 걸로 색깔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저는 네.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북한을 추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북한을 추종해서 얻을 게 뭐가 있죠? 얻을 게 없잖아. 쌀? 북한에 뭐가 있냐고 도대체. 우라늄? 욕.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한미 군사 작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네. 얘네들이 하는 말이 예전부터 북한이 했었던 말을 약간만 어투만 달아서 비슷한 주장을 계속해요. 계속해 왔어요 그렇게. 나는 뭐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있겠지라는 그냥 생각으로 사실 저도 무시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 그래서 제가 병신죄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얻을 것도 하고 이게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뭔가 이해 타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을 추종해서 온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북한 국민들이 지금 행복하다면은 그렇게 갔겠지.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북한은 이미 행복하고 우리가 못 살아. 그러면은 정치 집단 중에 북한처럼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따라가겠지.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해. 하겠지. 지지를 하겠지.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해서 북한을 추종하는데 북한은 더 힘든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어떤 연설이나 강의에서 이석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주고 그 자리에 앉혀서 쓰는 사람도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바보 멍청이가 영향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발언이나 행사를 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도 좀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되잖아요. 자연적 도태가 되잖아요. 도태가 되죠. 네, 돼야 되는데 지금 이석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저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데도 이석기라는 대표라 사람을 알고 있고 이석기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면 이석기 쇼핑몰 내도 잘 될 거예요. 이석기 기기가 하는 거니까.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석기 워키토키 해가지고 무전기 팔고 빨간 옷 팔고 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뭔가 좀 진짜 바보 멍청이면 이렇게까지 그 비중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운동권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운동권서부터 쭉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열심히 했었던 그 역사를 가지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다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관계에서 그래서 비례대표 1번 2번으로 이석기 김재환이 된 거고 친해서? 친하기보다 그쪽 당의 결정권자랑 친한 게 맞죠.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뭐 노무현 정권 때 뭐 코드 인사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사람을 뽑는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근데 만약에 이게 능력과는 그닥 별반 관계 없이 그렇게 친해서 저기 하는 거면 박근혜 누나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려단전하게.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사이비는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사이비고 이상한 거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르고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들은 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석기 씨는 약간 좀 있었어요. 뭐가요?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스토리야? 의원 된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여러 가지. 대충이라도.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싸우고 뭐 이런 거 했겠죠.
데모하고 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분을 현장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종북 세력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권에 사회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은 저는 있어도 된다고 봐요. 그쵸, 자유국가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복지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사회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 평등 뭐 이런 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게 아니라 어떤 게 가장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서로의 장점을 계속 이제 섞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로 아예 사회주의로 해가지고 다 배급사회하고 평등하게 가는 걸로 그런 공산주의 체제는 다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안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것만 믿다가는 또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 결론이 다 났어요. 그러면 네. 이 두 가지의 이념을 잘 섞어서 적절하게 잘 버무려놔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그쵸?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게 북유럽의 선진국들이잖아요. 그쵸? 이제는 이념 대립하는 나라가 별로 없죠? 그렇죠. 있나요? 이제 한국이 있죠.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엄청 심해. 네. 네. 이념 대립하는 나라. 국민끼리도.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북한을 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추종한다. 아 모르겠어요. 그냥 일본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단계 뭐 이런 거에 빠지는 것처럼. 멀쩡한 대학생들이 다단계에 빠지거든요. 맞아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요. 왠지 내가 여기 나가면 큰일 날 네, 가정을 버리고 맞아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지? 멀쩡하게 교육받은 놈들이 이런 게 그거 말고는 그냥 어디에 잠깐 홀린 거죠. 그냥. 네. 네. 나중에 되게 후회하겠죠. 나 자기가 했던 거 보고. 아, 창피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첩은 뭐 북한하고 연관돼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뭐 지령을 받아서 하거나 뭐 그런 거라면은 더 크게 뭔가 터뜨렸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를 또 그렇게 막 이 사안이 어떤 사회적 효과를 미치고 이런 거에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아싸 떡밥이다 물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리신 분들도 많고 그냥 이런 거 쫓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아 간첩이네 사형시켜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첩은 어떤 처벌 받은지 좀 알아봤어요. 사형도 있고 그 추방도 있는데 보통은 풀어준대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죠. 네. 네. 풀어주고 전향시키고 해서 네. 오히려 선전용으로 이용을 했죠. 옛날에는. 맞아요. 그 전향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전하는 경우도 정치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잡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파악해놓고 일부러? 걔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이제 캐내기 위해서 그냥 안 잡힌 채로 그냥 두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시키는 경우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기밀을, 군사 기밀, 군사 관련 기밀을 그 다른 국가에 보냈을 경우 뭐 그런 조건 하에 사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도 국정원이 이 이석기 사건을 되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대요. 조사한 지 좀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딱 터뜨리냐 이거지. 국정원이 후달리니까. 그니까. 더 부풀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이걸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얘기할 걸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드려 맞고 해도 이거 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하나구나. 얘는 없애면 안 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면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국정원 실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마 이걸로 이제 촛불로 이제까지 막 번져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네. 이걸 한 타이밍 진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온 국민이 이석기 그리고 통합진보당 얘네들 어차피 다음 선거 되면 얘네들 싸그리 안 됩니다. 그쵸. 연대도 안 해줄 거고 양보도 안 해주면 얘네는 한 석도 못 얻을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미정이 동물은 그냥 변호사 하면 돼요.
네, 어차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깝치지 말고 정치한다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어차피 네. 이거는 수순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딱 해준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일이 터졌을 때 민주당은 이걸 기회로 잡아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이걸 딱 기회로 잡고 새누리당에 딱 짜놓은 링이 아니라 자기네가 링을 딱 짜서 다 들어와라 여기서 붙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타이밍에 1,2,5,3 이게 되는데 여기서 또 팀이하게 노는 거지. 이니시를 자꾸 걸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석기영이 쉔 궁 쓴 거예요. 저기한테 국정원한테. 그잖아요. 근데 어신은 못 먹은 거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쉔 궁 쓴 거예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일 거예요. 국정원 선거 개입이 묻히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려면은 이거는 먼저 선제공격 치고 나가야 돼요. 먼저 치고 나가지. 그럼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체포동의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먼저 그 이제 뭐 대변인이나 이런 애들 TV나 이런 데 종편 이런 데 막 다 출연시켜가지고 우리가 실수했다. 이런 줄 몰랐다. 알고 충격적이더라. 체포동의안 우리가 먼저 추진하겠다. 막 치고 나가면 쟤네들 오 쟤네 왜 이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또 끌려가는 거야. 바보처럼. 약간 그 진행력이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는 좀 멍청하다는 거죠. 어차피 할 거면은 주도권을 쥐고 가야지 또 주도권 뺏겨가지고 끌려가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 못할 거고 사실은 국정원의 선거 게임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원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이 아, 왜 그 국가기관이 왜 댓글을 달며 이런 짓을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놈 잡는데 더 힘쓰면 된 그거에는 동의를 해주는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석기를 잡았다. 그리고 애가 했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국민들 다 알고 있고 그런 애를 좀 조져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대다수. 하지만 걔네들이 졸렬하게 댓글 달고 뭐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 대다수는 이 두 개를 같이 가게 만들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주도권 다 뺏기고 국정원 선거 개입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또 역으로 진보당이 또 국정원이 협조자도 매수했다. 돈 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협조자를 매수한 거 자체를 가지고 딴지를 걸 수는 없죠. 왜냐면 어쨌든 그 정보를 캐기 위해서 네. 뭐 매수라든 뭐라든 그런 거는 공작의 뭐 이런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그래요. 거기에 있는 그 어쨌든 뭐 돈으로 매수를 했든 뭐라도 뭔가 낌새가 있고 첩보가 네. 들어왔으면 그 안에서 뭔가 내부 고발자를 누군가를 만나고 뭐 네. 회유를 하고 돈으로 매수를 하든 뭐 하든지 그건 공작의 어떤 그런 과정일 것 일환이니까. 네.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했더라 시비를 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걸로 시비를 털고 싶은데 이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된 거로 법정으로 가면 그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아, 불법적으로 채취한.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내라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무죄로 내라는 문제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란 음모죄를 성립하기에는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다. 땅땅땅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이 지금 있어요. 국정원이 알아서 막 진행해버리니까 어씨 얘네 봐라. 검찰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네. 얘를 재판에 회부시키려면 검찰이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막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아니 이거 이대로 가면 재판에서 지는데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검찰에서 기사를 보니까. 네.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얘네를 감옥에 쳐놓을 수 있는 죄목을 들고 딱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란 음모로 막 다 언론에 뿌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거 내란 음모로 들고 갔을 때는 내란 음모죄는 성립 안 된다라고 땅땅땅 태면 어떻게 검찰 입장에서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거고. 국정원은 근데 그렇게 하겠죠. 왜냐면 네. 석기영이 쉔이니까 안 죽이겠지 우리 편. 당연하지. 우리 나 살리려고 궁 탔는데 죽이겠어? 되게 유치한 기사도 많아요. 막 장난감 총 막 조작해가지고 그걸로 사람 죽이려 했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뉴데일리나 이런 데 보면 막 난리 났죠. 그러니까 난리 났을 거야. 그렇게 막 뿌리고 막 이러는 게 뿌리고 그 뭐 정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조사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하고 이러는 게 국정원이랑 석경한테는 좋은 거죠.
아무튼 요거는 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팩트로 다 이제 나오고 있고 진보당은 발악을 하고 있고 리정희 동무는 단식을 하고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다음 총선에는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당명을 바꾸고 뭐 하고 또 뭐 움직이려고 하겠죠. 근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은 쳐다보지 않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거대로 신속히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내란음모죄 성립이 안 돼서 무죄 판결 받으면 그것도 국정원도 모양 안 나오고 검찰도 모양 안 나오고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이 뭐 법 만약 그렇게 되면 판사가 뭐 빨갱이니 뭐니 또 국민이 또 분열돼요. 이게 나는 그게 사실 못마땅한 거지. 얘네를 집어넣을 수 확실한 제목이 있는데 네. 내란음모는 여러 가지 성립하려면 되게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듣다 보니까 저긴데 당 만드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겠죠? 돈이 많이 드나? 돈 드나? 돈도 들겠죠? 그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우리 당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쉬우면 우리도 하나 만들게. 나이스 게임 팀이니까 나당. 나당. 무가당 이런 거. 올리고당. 어 그런 거 하나 만들게. 아 우리도 우리끼리 정치 좀 하게. 낙겜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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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사실은 LOL하는 사람들이면 다들 정치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아 그럼요. 정치 전문가이잖아. 개인 누가 키웠어? 이런 거 먼저 딱 던지는 그게 바로 주도권이라고 프레임을 짜는 거야. 먼저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여론으로 싹 끌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정치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LOL 하고 있는 거 그게 정치예요. 근데 새누리당은 그걸 잘하고 민주당은 맨날 나 안 했는데 내가 그게 아니잖아. 논리적으로 막 설명 뭐해 그러면 이미 벌써 게임 끝났는데 시작하면서 게임 끝났는데 민주당은 맨날 난 그냥 탑에서 CS만 먹었는데 오 괜찮은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1부는 여기서 하고 2부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석기 병신 이석기는 나쁜 놈 이런 표현도 하기 싫어요. 얘는 병신이라고 지칭을 하고 얘를 싶고 얘를 고용해서 그 발표하게 그 강의하게 해준 사람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국정원 그 심리전단에서 오늘 클게가 준비해 놓은 게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정치 네.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 네, 우리가 예, 여기 아까 처음에 일단은 뭐 이석기를 잡아낸 거는 국정원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근데 그렇죠. 국정원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 하라고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국정원이 잘하니까 와 막 칭찬해주고 찬양 이럴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조리사가 요리를 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국정원에서 댓글을 선거 개입한 거는 맞을 건 맞아야 돼요. 그럼요. 이거에 엄마 대해서 지갑에서 돈 훔치다 걸렸는데 엄마가 딱 때를 싸대기 때려고 손 딱 올리니까 100점 맞았지 이러면서 시험지 딱 그리는 거야. 잘한 건 잘했어. 근데 맞긴 맞아야지.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낮게 인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Yeah.